안녕하세요. 나와 함께 사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토록 대표 전동수입니다. 로봇과 함께 사는 삶. 여러분은 언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빌 게이츠는 일찌감치 모든 가정에 로봇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, 이제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일 거라고 답합니다. 하지만 오지 않은 미래라서 그런지 막연함과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로봇이 도움이 될까?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고요. Good robot, better life. 토록은 로봇과 함께 사는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로 7년 동안 로봇을 연구하고 창조해내고 있습니다. 2019년 토록은 로봇 리쿠를 소개할 것입니다. 리쿠는 휴머노이드 소셜 로봇입니다. 귀여운 아이의 형상으로 사람은 닮았지만 사람은 아니고 하나의 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. 리쿠는 두 발로 걷고 두 팔을 움직여 의사를 전달하며 커다란 두 눈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. 리쿠와 눈을 마주치면 마치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. 이렇듯 리쿠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움직이고 감정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과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교류가 많아질수록 리쿠와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. 인공지능의 기반에 리쿠의 성격이나 행동이 진화해 나가기 때문입니다. 아이와 동물이 있으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리쿠 또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. 리쿠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아닌 사람과 같은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높이고 더 많은 교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. 토록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, 리쿠는 그 시작입니다. 그 시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